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435번 할게요. 일단은, 자, 소리가 intellectual, 이렇게, intellectual, 여기까지, intellectual,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어근은, 어근이 뭐라고요? 어근이 추얼이라고 누가 대답해가지고 오셨어요. 자, 어근이 렉트죠, 렉트. 렉트의 뜻이 추수, 고르다여서, 그 사이사이에서 골라진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게 지성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인이 흔하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옛날엔 더욱 흔하지 않았죠. 그래서 뽑힌 사람이라는 말이 된 거고, 렉트가 고르다여서, 거기 단어 친척을 보시면 많은 어근이 있죠? 선출하다는 뭐라고 하죠? 일렉트라고 하죠. 수집하는 건 컬렉트라고 하죠. 선택이 셀렉트고, 절충적인, 여기서 좋은 점 뽑고, 저기서 좋은 점 뽑고, 그러는 거. 뽑으니까, 내 이씨를 붙여서, 발음, eclectic이라고 해요. 자, 소리 여러 번 낼까요? eclectic. 이거 되게 좋은 단어예요. 영어에서 되게 좋아하는 태도인데, 이게 eclectic 하다는 말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3인주의다. 이게 eclectic 한 건데, 3인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뭐하고 뭐 합친 거예요? 3인주의는 eclectic 한 거잖아요. 4. 사회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의 장점과 민주주의의 장점 뽑아가지고 3인주의라는 걸 만든 거잖아요. 그러려면 사회주의도 알고 민주주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클렉틱하게 되려면 각각의 요소를 제대로 알아야지 거기서 뭔가를 뽑은 다음에 그걸 또 버무려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되게 좀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클렉틱하다 그러고 자격이 있다라는 말에 일리지블이 되는 건 뽑힐 만하다 이거예요. 자, 거기 여러분, 뽑히다라는 동사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무슨 단어가 슬쩍 들어가 있는 거예요? elect가 많이 바뀌었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ligible 하다. 이거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표제어고요. 자, eclectic하고eligible 하고 연습을 자꾸 해 두시고, 그 영어에서 이렇게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어근을 쓴 단어들이 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 올라가서, intellectual 하다는 건 아무래도 지적이라는 얘기, 머리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의어를 읽어보면, mental 하다는 거고, intelligent 하다는 거고, academic 하다는 거다를 알아요. 자, 그럼 예문을 할게요. 읽으시면, former five-star general and US president Dwight Eisenhower. 여기까지 읽었는데, 아이젠하워는 굉장히 특별한 대통령이죠. 왜? 장군이었는데 대통령이 돼서. 예, 그래서 무관이 대통령이 된 드문 경우죠. 근데 워싱턴 자체가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다고 할순 없지만, 그래 전반적으로는 다 머리 쓰는 사람들, 몸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나 아이젠하워는 굉장히 진짜 군인 같은 대통령이었어서 이 사람이 is quoted as saying 하는데 중요한 동사 quote. 라고 하는 동사가 중요한 동사예요. 명사형은 어떻게 되냐면 quotation. 자, 소리가 quotation, 인용문. 하여튼 이 사람들의 인용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른 굉장히 큰 문화가 있고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왜 수첩 싸면은 밑에 뭐 어쩌고 저쩌고 파스칼, 어쩌고 저쩌고 팡세 뭐 이런 거막 이렇게 멋있는 말써 있죠. 그래서 이런 거다 어디서 긁어 모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야후에 가가지고 코테이션 치면은 엄청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제별로 money, friend, love, hatred, anger 이러면서 주제별로 쫙 멋있는 말들 전 세계의 말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사이트를 이렇게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다고요. 그 그걸 뭐라고 한다 발음? 코테이션. 예. 그 말을 인용하고 외우고 그러는 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서양 사람들은 나라 구분을 안 해요. 우리는 우리 한국도 알까 말까 좀 그렇죠. 세종대왕 무슨 말씀하셨더라? 이러면 딱 떠오르는 얘기가 잘 없잖아요. 이순신 장군 무슨 말씀하셨다? 딱 떠오르지 않는데 그 게다가 중국에서 뭐 이러면은 공자님을 좀 알까 말까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통틀어가지고 서양 문화 전체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요. 서양 사람들은 미국 것 아니면 영국 것 프랑스 것 이렇게 나누지를 잘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로마로부터 원류가 쭉 연결된다고 생각. 그리스 로마가 자기네 조상이고 그리스 로마 영향받은 데는 다 자기네 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훨씬 더좀 풍부해지는 거죠. 우리가 좀 한자 문화권 이렇게 얘기해도 일본 사람들 무슨 훌륭한 말 했는지 이런 거 우리가 영향받지 않잖아요. 걔네 일본 애들이야. 쟤네들은 중국 애들이야. 이러는데 거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quotation이라는 말도 그렇게 풍부해지는 이유들이 좀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unintellectual. 자, 소리 내보죠. Unintellectual is a man. 지식인이란 누구냐면 who takes more words than necessary.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럴 때 제가 찔려요.
to tell more than he knows.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한다. Yeah, this shows his reputation. 자, 이러면 reputation이라는 중요한 명사, 평판. 자, PUT 동그라미가 think, 생각한다는 것이어서 남들이 그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는 게 reputation인데, for being a man of action rather than words. 못 동그라미 뭐 X? 동그라미부터, 못 동그라미. action 동그라미. Words, X. 자, 이게 이제 군인 정신이죠. 자, 그 다음에 지성이라고 하는 명사는 이쪽에 이제 단어 가족 주의하셔야 되는 게, intellect라는 거는 추상적인 지성도 의미하고, 아니면 지성, 지식인도 얘기하고, 사람도 얘기하고, 추상적인 것도 얘기하고, emotion의 반대말이 뭐냐, 이러면 intellect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감성과 지성. 이럴 때. 자, 그러면 지성을 사용했다. 자, 그럼 읽어보죠. 소리 내시면. He used his intellect to come up with a clever escape plan. 자, 생각을 떠올리다란 중요한 표현. come up with. 자, 이런 거 참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지능이라는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군사 정보 같은 기밀이라는 말도 돼요. 발음하면 intelligence. 그러니까 지능 검사한다 할때 쓰기도 하지만 정보국, 우리나라의 국정원이나 미국의 CIA나 뭐 옛날 구소련의 KGB나 이런 걸 intelligence라고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intelligent는 머리가 좋다는 거지만 intelligible은 이해가 된다는 말이니까 구분이 돼야겠다. 그 다음에 단어 친구를 보시면 뭐 대뇌의 대뇌 소뇌 하는 그 뇌의 이름을 써서 머리가 좋다는 말을 발음하면 cerebral 이렇게 써서 예문하자 읽으시면 his writings were more cerebral than emotional 해서 글을 그 cerebral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emotional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다음 cognitive이라는 좋은 형용사는 여러분 거기 GNO가 스펠링이 좀 뒤섞여 있긴 있지만 이것이 KNO를 연상시켜서 CONN이라는 스펠링이 붙어 다니면 항상 머리로 생각한다는 걸로 해주셔야 되겠고 명상 cognition이라든지 cognizance라든지 어디서나 CONN이 나오면 다 안다라는 쪽으로 해주셔야겠어요. 그다음에 지적인이 erudite. 자, 소리는 erudite라는 말은 루드 동그라미가 무례한이라는 그 기본 이거죠. 거기 기본 바닥 그게 루드고 근데 이라는 접두어가 그런 바닥 상태에서 벗어났다 하기 때문에 박식한이라고 있는 단어가 됐어요. 그리고 학식 있는 이라는 말은 learned라고 발음을 해요. 소리가 learned. 이게 learned라고 읽으면 학습된이고요. 그 사람이 되게 learned하다, 그럼 똑똑하다는 얘기고, 그다음 이런 내용은 learned, 학습된 내용이다 하는 것이 발음으로 구분을 하면 스펠링은 똑같은데. 다음에 옆으로 가서 지석이네, 이제 좀 잘난 척 하는 사람, 좀 잘난 척하고 되게 좀 심각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이브로우라고 하는군요. 높은 이마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그런 뜻이고, 그다음 책벌레란 말 영어에도 있어서 북웜이라 하고, 그다음에 천재의 대명사 아인슈타인. 이럴 때는 그 애가 진짜 똑똑한 애할 때, she is an Einstein.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소리 뭐라고요? she is an Einstein. 그때는 an을 붙여야지. she is Einstein. 이러면 아인슈타인 여자였어? 여자 이름이 아인슈타인이야? 이렇게 되니까 an을 붙여주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with라는 말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학술인이라는 말도 좋은 것 같아요. 발음은 academician에서, 대학에서 연구활동 하시는 분들 academician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문에 my father-in-law is a whiz at most games에서 with 다음에 전치사 at 썼었는데 이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공부했던 무엇에 능하다라고 할때 be 무슨 at? be good at. 그때 그 at이 여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with라는 말은 good이나 마찬가지니까. 옆으로 갈게요. 자, 신문이란 단어예요. 발음하시면 interrogation. 자, interrogation은 이제 취조라든지 이런 취조 같은 그런 식의 말인데 중간 동그라미 뭐가 있으니까 rogue라는 스펠링이 묻다라는 뜻이니까 interrogation이 막 신문하고 그러는 거고. 자, 예문합니다. 읽으시면 police interrogations are not like on TV. 자, 그러면 자, TV 앞에 전치사 on.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대체로 연애하고 뭐그 삼각관계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결혼하고 딴 사람 사귀고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경찰 얘기, 병원 얘기 이게 두 가지가 경찰과 법 얘기와 병원 얘기가 큰두 가지 주제래요. 시트콤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되게 그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경찰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제 친구가 자기 만약에 누가 자기 재판을 걸면은 내가 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텔레비전 하도 열심히 봐서. 진짜로, 진짜로. 저 너무너무 많이들 보거든요. 그런 드라마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맨날 이제 하는 얘기가 텔레비전 보다가 자기 암에 걸린다는, 걸렸다는 걸 알았다.
그, 뭐, 병원 얘기하니까, 아, 저러면은 암인데, 나도 혹시? 그래서 병원 가니까, 진짜 나도 암이더라. 그래서 고쳤다. 이런 얘기. 예. 그런 게그두 가지 주제가 많아서. 예. 자, 그러면 Police Interrogations. 이것도 그런 드라마가 많기 때문인데, 이런 것이 TV에서는 좀 과장된다, 이거죠. TV에서처럼이 아니다. 다음. 사실은, 자, 여러분, like이란 단어 밑줄 긋고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공부를 늘 하기로, like은 품사가 동사다, 전치사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 전치사다. 이렇게 알죠. 그럼 전치사 하면 뒤에 명사 써야 되잖아. 그쵸? 자, 그래서 like 다음에 명사가 빠졌구나.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죠. Like things on TV. Like the things on TV. And the things. 그런 거 생략되고, TV에서처럼. 이렇게 말을 붙여 쓰기도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읽으시면, Laws prohibit police from using violence to get someone to confess a crime. 자, 이러면 prohibit 다음에 구조가 prohibit somebody from 아니지. 자, get 다음 구조가 get somebody to 동사. 그래서 get이란 동사가 어떤 사람 시켜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다, 막좀 쪼르다 이런 식의 말을 이어서 구조 2 거기 써야 되는 거 확인했고, confess a crime 해가지고 범죄를 고백한다. 여러분 confess 아시죠? fess 동그라미가 say 말하다예요. 커는 마음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말. 성당 가면은 신부님한테 자기 잘못 뭐 했는지 얘기하는 그런 거 있다 그러죠. 그게 confession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in 소리 내시면, In real life, police interrogators are highly trained in psychological tactics. 여기까지 하겠고요. trained 다음에 in 연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전문으로 하다라는 동사? 아, 대답 나왔어요. 전문으로 하다. 나는 뭐가 전문이야? 이럴 때. specialize 다음 전치사? in, 예, 이거나 마찬가지. major 다음에 in, 이거나 마찬가지. 내용이 trained나 specialized나 거기서 거기니까. 그다음에 tactics라는 말이 전술인지 여러분 아실 거고, that exploit weaknesses in human nature 했고, 이때 nature의 뜻이 본성이라는 거 아실 거고, in order to get a confession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와서 이제 조사라는 말, 다 하네요. 그쵸? 예, 그 다음에 inquiry 이렇게 하는 거 확인 다시. inquiry의 QUI 보면 뭐 생각하기로? QUI 보면 뭐 생각하기로? question. 예, QUI에서 question이 숨어 있다는 걸탁 알아내기로. 그 다음에 오만이라는 말 우리가 다 알다시피, arrogance지만, abrogate은 폐지하다인 것이, AB 동그라미의 뜻이 away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알고, 폐지는 게법 폐지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예문 할게요. 읽으면, Several nations are urging South Africa to abrogate their military deal with Ethiopia. Ethiopia, thi 발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urge란 단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조, urge somebody to 동사 이렇게 딱딱 들어맞구나. 자,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있는 이 특권이란 말도 좀 어렵지만 이제 그들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prerogative. 자, 소리가 prerogative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하면, prerogative 먼저 요청할 수 있다고. 나부터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게 특권이지. 자, 그다음 뒤로 가겠습니다. 쉬운 단어네요. 발음은 nutrition. 물론 T-I-O-N 앞에 강세 nutrition 이렇게 할 거고, nutri가 원래 간호사 혹은 유모를 nurse 해서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 그다음에 동의어 nourishment도 다 거기서 거기인 거죠. 자, 예문합니다. 하시면 nutrition is the foundation for bodily health and development. 그렇죠? nutrition은 bodily health and development의 foundation이죠. 다음 읽으면 better nutrition means stronger immune systems. 맞죠? 그렇죠? 자, immune systems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자, im 뭐라고 읽고 면, mu는 역 역할을 하는 것, immune 하니까 면역 시스템 했고, less illness and better health 이런 걸 의미한다. Healthy people are stronger, learn better, and are more productive. 그래서 건강이 참 머리로 하는 일들에도 중요하다. 맞죠? 여러분들도 식사 잘 하시고, 또 잠도 잘 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걸잘 챙겨야겠어요. 단어 가족을 보면 두 번째 줄에 영양분이라고, 그러니까 영양이라는 전반적인 거 말고, 영양 요소들, 이렇게 돼서 가산명사는 소리 내면, nutrient, 그래서 ENT로 끝나는 말이 어떤 것이라는 이제 끊어지는 가산명사라는 표시가 되니까요. 단어 친구 오겠습니다. 여기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때 양식, 근근히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 발음, sustenance. 그 다음에 edibles라는 좋은 단어는 ED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it의 변형이라는 것. 자, 옆으로 가서
양육하다라는 중요한 동사 nurture. 예, 꼭 알아야 될 말이라. 자, good teachers nurture their students' talent에서 학생들의 재능이 있으면 그것을 다 북돋아야 참 좋은 선생이죠. 예.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복종이라는 쉬운 단어네요. 발음은 obedience. 자, 발음만 몇번 하면은 동사 원형이 뭐라는 걸잘 아니까 obey라는 말을 아니까. 그래서 obey의 그 edi라는 스펠링이 또 od하고 그게 같은 어근이군요. 그러니까 obey라는 거는 듣는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말을 듣는 게 obey 하는 거죠. 그래서 말좀 들어라. 이럴 때 listen.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로. listen to your mom. 이러면 엄마 말좀 들어.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는 그게 obey라는 말과 연결이 있겠고. 명사 obedience라고도 하고요. 여기 안 나오는데, 모양이 좀 어려운 단어도 있어요. obeisance라고 하는데, 아, 스펠링이. 소리 내보시면 obeisance 이렇게 좀 들으면 뭐 달라 보이죠? 같은 거예요. obedience나 obeisance나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복종 한국말에 더 어려운 게 뭘까? 네, 이제 먼저 이것부터 하고 obeisance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순환이라는 형용사 submissive는 전에 복종하다도 되고 제출하다도 되는 동사 submit 할때 submissive이라는 형용사 봤고요. 그다음에 복종하면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도 봤어요. 그렇죠? 배우자 간에 서로한테 충성해야 돼. F로 시작하는 단어. Fidelity. 다음 전치사. To. Obedience. 다음 전치사. To. 예문. 자, 갈게요. 읽으시면. Obedience Triers. Obedience Triers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쪽 문화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Test a dog's ability 했고요. 자, 여러분. 어는 dog 때문이에요. ability 때문이에요. dog. 자, dog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능력인지 말해줘야 되죠? ability 다음에 거의 나오는 to. ability하고 to 거의 연결. 그다음에 to perform a prescribed set of exercises가 훅 가야지 돼요. exercises까지. 왜냐하면 set of exercises가 덩어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prescribed라고 하는 형용사의 뜻이 처방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 exercises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정해진 대로 해야 돼. 지 멋대로 하면 안 되고. 그다음 uncommand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중요해요. 형광펜을 칠할게요. 자, 소리가 uncommand. on이라는 건 붙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 있자 딱 바로 한다. 우리가 온 다음에 ing 쓰면 뭐뭐 하자마자라고 어릴 때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 번 말했을 거예요. 근데 꼭 ing여서가 아니라 온 다음에 동작이 있으면 그 동작 말이든 동작이 있자 바로 행동을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에서 오늘 쓴 겁니다. 여기 다른 전치사를 쓸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더 같이 읽죠. The trials showcase dogs that have been trained and conditioned to behave well in the home. In public places and in the presence of other dogs. 하면, showcase라고 하는 말은, 이제, show만 써도 될 텐데, showcase라고 하는 게 모범 사례로 이렇게 보인다. 그런 거, 이제, 이런 케이스가 훌륭하죠? 이런 식으로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데, 어떤 개들이냐면은, 얘는 훈련되고, 또 조정도 되는데, 뭐 하도록 조정이 됐냐면, 그, 잘 행동을 하는 거죠. 여기저기저기에서. 예. 그 다음에, 내려와서, 쭉 내려가면 되겠고, 단어 친구에, 두 번째 줄 굽신거림 발음하면 subservience라는 명사에는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servant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meekness라는 말 우리 온유한이라는 형용사 meek 이거 가지고 명사 만든 거고 그다음에 compliance는 동사 원형을 표제어로 했어요 소리가 comply 이것의 명사는 compliance고 특히 규정 같은 걸 따른다라고 할때 in compliance with something이라고 하는 전치사구 자 소리가요. In compliance with something 하는 그런 전치사구가 규정을 따른다는 그런 것도 좋고 자, would 들어가는 말도 굉장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회계감사관 한번 들어봅시다. 당신들 돈 어떻게 썼는지 발음 auditor 또는 청강생도 auditor라 그래요. 그래서 뭐 대학 입학시험 보진 않았지만 당신 수업을 꼭 듣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와서 허락받고 수업 듣는 사람 오디터라고도 하고 듣는 사람이니까 자 예문 할게요 읽으시면 The accountant prepared for the auditor's visit 그렇네요 자 뒤로 갈게요 되게 집착하는 거예 완전 머리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 완전히 붙어 있는 거 발음하면 obsession SESS 동그라미가 sit, 그 다음에 OB란 접두어가 완전 붙어 앉아 있다. 그래서 obsession이란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착된 거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fixation으로 거의 동의어고, 전치사는 늘 같이 있으니까, with 쓰고. 다음에,
예문. 자, 읽어보면, adolescence is often characterized by obsessions. 자, adolescence 우리 잘 알죠? 예, 청년이 되면, 선생님 특징이 뭐냐면은, obsessions가 있어요. 너무 어떤 것에 막 집착을 한 다른 게안 보이죠. 하나에 꼽히면. 자, 그 다음 읽으면, teens always seem to choose something to obsess about. 또 10대 애들은 또 항상 그렇게 막, 이제 전전긍긍 하면서, 몰두할 만한 일을 늘 찾죠. 자, 지금 동사가 되면서 obsess about something이라고 about을 쓴다는 게 나왔는데요. 이때 about을 쓰는 거는 왜 걱정하다란 동사 worry라는 뉘앙스가 obsess에 있기 때문에 about하고 잘 어울리는 거고요. 제가 전전긍긍하면서라는 말을 추가한 이유가 거기 about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whether it be 오 이거 좋아요. 자, 여러분 형광펜칠 할게요. 소리가 Whether it be boys, girls, sports, computer games, or a variety of other things 까지가 사실 이제 쭉 표시를 하시고 핵심은 whether it be예요. Whether it be라는 말이 나오면 A건, B건, C건, D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열거해서 뭐든지라는 말을 whether it be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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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뭐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말씀하셨다. 네가 청소부건 뭐 또는 선생이건 뭐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럴 때 whether it be A, B, C, or D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것. 그다음에 it is. 자, 소리 읽으시면 it is a time of intense emotions. 예, intense 아시죠, 여러분? 예. 그런 감정의 시기니까 which often show themselves through obsessions. 그래서 항상 막 몰두할 일 이런 일을 찾는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단어 가족을 보시면은 be obsessing about over something에서 항상 걱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그러니까 항상 전전긍긍 이럴 때는 about이나 over 쓰고요. 늘그 생각에 붙어 있다 이럴 때는 with 쓰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지나친 집착이라는 말에 두 번째 줄 보면 대표적인 동의어는 preoccupation이고요. 자, 소리 preoccupation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자, 예문 할게요. 읽으시면 depressed people often have a preoccupation with death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preoccupation 다음에도 전치사 with 이렇게 쓰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 fatuous라는 형용사가 그렇듯이 막 말이 안 되는데도 막 학교 선생님 연예인 막 자, 그러는 거 발음하면 infatuation.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는 She didn't give into his advances. 여기까지. 예, give into라는 말이 좀 넘어간다라는 말이 되겠죠. 지금 give라는 동사의 대상은 아마 give herself라든지 her heart라는 말이 생략됐을 거예요. She didn't give her heart into his advances에서 넘어가지 않았다. 그럼 advances라는 말은 그의 뭐 접근? 아니면 작업? 작업이라는 말 아시죠? 자, 그래서 그가 자기 쪽으로 advances 자꾸 다가오고 그러는 거에 넘어가지 않았다. Because she knew it was only infatuation that drove him. 해서 그를 막 몰아가고 있는 건 어떤 뭐 지적이거나 뭐 그런 판단 그런 거 없고 완전히 막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다음에 crazy 아시죠? 형용사가 crazy. 그다음에 crush라는 거 완전 푹 빠진다는 것이고요. hang-up이라는 게 쓸데없이 신경 쓰기라고 설명해 놨는데 hangover하고 아주 구분해야 되네. hangover 뭔지 아세요? 모르죠, hangover. 그게 숙취예요. 술 마시고 그 다음날 머리 이렇게 멍하고 막 빙빙 돌고 그러는 거. 그게 hangover여서 hang-up하고 hangover는 아주 다르군요. 자, 저 옆으로 가셔서 보조에라는 말은 중요하다는데 어디에 앉아 있나요? 보조는 밑에 앉아 있다고. 자, 소리는 subsidiary. 그다음에 반체제 인사는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아니고 떨어져서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소리 내면 dissident. 이게 야당이다, 야계 뭐야야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다고 제야 인사 이런 말 하네요. 제야 인사. 요새는 좀 그런 소리 안 하는 것 같고 조사하다 평가하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표제어예요. 자, 소리는 assess 이런 게훅 나와야 되는데 명사형 소리는 assessment. 그다음에 내려오면 나머지는 어디에 앉아 있죠? 우리는 막 앞으로 가는데 나머지가 뒤에. 자, 그래서 발음은 residue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진정제는 sedative이라고 앉아있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session이라는 말이 우리가 몇 번째 세션을 하고 있다. 한번 앉아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이러는 거 session이라 하고, 그다음에 부담을 과하다. 말에 안장을 얹으니까 발음은 sedder이고, 이게 앉아서 생활하는 이라는 형용사 sedentary가 역시 표제어고.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내놓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뜯어간다는 말에서 악당이란 단어 로그가 나왔어요. 좀 전에 인테로게이션 공부했죠. 예, 거기서도 나왔던 단어가 로그고 대표적인 이제 악당이란 말이지만 약간 좀 귀여운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악당처럼. 예, 그리고 라스컬도 그렇고. 아, 스카운드럴 이건 아주 나쁜 말이에요. 예, 스카운드럴은 나쁜 말이고 라스컬은 좀 여기 설명되어 있다시피 못된 짓을 해도 사랑받는 주로 이제 남성에게 하는 남자애들에게 하는 말이고 뭐 장난꾸러기 이런 말이어서 로그 이제 라스컬이 제일 귀엽고 그다음은 로그고 그다음 스카운드럴 빌런 이러면서 정말 나쁜 놈이 막 되어가죠. 예. 자 그럼 예문할게요. 읽으면 The Rogue 우리말에 놈 이런 거네요. 놈그 놈이 뭐 나쁜 놈 무슨 놈 무슨 놈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럼 약간 좀 귀여운 뉘앙스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The Rogue carefully plotted to abduct the princess. 이건 진짜 나쁜 놈이네요. 예. 그 놈이 carefully plot. 여러분 plot이라는 중요한 단어. plot은 국어 시간에 보면은 소설 희곡 같은 거할때 플롯 짠다 그거. 예, 그게 plot. 계획을 짜다 나쁜 계획. 그러면 일종의 plan이네요. plot은 일종의 plan 나쁜 계획이네요. 그러면 그 plan 다음에 뭐 쓰죠? to. 그러니까 plot이래 to 이렇게 되죠. 그다음 어떤 계획을 짜냐면 abduct the princess 하자. 그다음에 hold her for ransom 하면 그녀를 붙잡자 for ransom, ransom을 위해 이랬어요. 그러면 ransom이 뭐겠어요? 프린세스를 잡아가지고 뭘 위해서? 보통 뭐, 누구를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는 뭘 위해서? 돈. 예, 맞아요. 예, 몸값. 몸값이란 말이에요. money니까 불가사 명사군요. 아, ransom 이런 단어 듣고 여러분 발음해서 ransom, ransom 이런 특별한 단어네요. 그다음에 근데 이 ransom이라는 말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몸값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얘기하고 그럴 때 있죠? 예. 좋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말하고는 다르죠. ransom은 붙잡았을 때그 사람을 살려주면서 하는 그것만 ransom이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예. 자, 그 다음에 it was 소리 내보시면 it was his way of getting even with the prince for publicly insulting him in the past. 자, 이런 걸 읽을 때 it was his way of 그의 방식이다는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get even with가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본론이 시작돼요. 자, get even with는 복수. 자, 그러면은 get revenge on somebody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get even with라고 여기는 with를 쓰고 그래서 그 왕인지 왕자인지 뭐그 사람한테 복수를 해야겠다 이러니까 그 다음 궁금한 건 왜 복수를 하느냐 이제 그 사람한테 복수한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for publicly insulting him in the past 해서 과거에 이랬던 일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his 읽으시면 his goal was to humiliate the prince and make some money for himself as well.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as well이라는 말로 봐서 첫째 humiliate the prince 하자. 그 다음 두 번째 make some money 하자. 자, 그럼 some money 위에 있는 무슨 말과 같구나. ransom. 자, 다음에 내려와서 대표 표현에 rogue country라고 미국이 이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불안당 국가다 할때 고를 때딱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이거는 근데 사실 부시 있을 때 썼던 말이고 요새는 이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악당의 자 발음하시면 villain 정말 나쁜 사람이고 vile에서 온 거고 그다음에 wretch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찌질이 예. 그런 말, 쓰진 않지만 그런 말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wretch. 그 다음 예문할 때 더, 소리 읽으시면, The miserable wretch spent his days begging for money to buy liquor. 와, 진짜 miserable 하네요. 그쵸? 예. spend 시간, ing, the beg for money to, 그래서는 to buy liquor.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wretch가 뭔지 아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니를 라우스라고 하는데, 이게 복수면 또, 한 마리는 라오스, 여러 마리면 라이스, LIC, LIC. 그래가지고 우리는 쌀을 먹는다를 잘 발음해야 된다. We eat rice라고 해야지. We eat rice라고 하면은 굉장히 놀란다. L하고 R 발음 되게 잘해야 된다.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머릿니쯤을 이렇게 단수하고 복수를 모양을 바꾸는 것이 마음에 안 들지만 또 쥐도 한 마리는 마우스라 그랬다가 여러 마리면 마이스라고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딱두 개지만 하나 있을 때보단 좀 낫죠. 그래도 자 그다음에 그러면 옆으로 가시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임프가 말썽 많은 조그만 요정을 임프라고 하는데 the little imp 해가지고 조 말썽꾸러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smacked his sister on the head 하는데
이제 때리다 다음에 사람 그리고 신체 부위 on the head. 어저께도 얘기 나왔죠. 여기다 on her head라고 하지 않고 on the head라고 한다는 거. 그다음 smack이라는 게 채싹 하고 때리는 거. 볼을 때릴 때는 이제 이게 smack하고 그다음에 slap하고 이렇게 두 단어가 있는데 어느 게 찰싹하고 그다음에 찰싹 말고 뭐 철썩 이건 좀 다르잖아요. 찰싹하고 철썩. 자, 그러니까 얇게 찰싹 이럴 때는 어느 건것 같아요? slap 이거 머리를 철퍼덕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철썩 철퍼덕 찰싹 이게 좀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둔탁하게 닿으면 smack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slap 하면 찰싹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다르죠. 이 smack이라는 말은 또 언제 쓰냐면은 군침을 삼키고 입맛을 다실 때 입을 철퍼덕 smack to his mouth 이렇게 되면은 군침을 삼겼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 거기서 거기엔 그런 말들. 그래서 이제 누나를 때리고는 and ran away, laughing before she could catch him 에서 또 잡히진 않고 도망쳤습니다. 로그 금방 또 봤었죠? 자, 뒤로 가고. 자, 이제 450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발음은 particle. 자, 동그라미는 part고요. 그래서 입자예요, 입자. particle 연습 좀 해두고 part 들어가는 말이 꽤 볼만한 단어가 꽤 있어요. 일단 요거는 이제 입자여서 조그만 그러니까 tiny bit. tiny bit. 여러분, 이 bit이라는 말 동사 원형 뭔지 알아요? bite이에요. 한번 깨문다는 거. 그래서 한번 깨물 때는 많이 못 물잖아요. 사람 입이 아무리 커도. 그래서 그 작다는 말이 명사가 된 거고요. tiny라는 형용사. 되게 좀 귀여운 말이죠. 야, 참, 이거 우리가 small만 알던 시대가 있었어요. tiny라는 말을 참, 나중에서 알게 된다는 거 참, 참, 그렇죠. 예. 한편 우스꽝 한편 슬프고. 자, all matter. 읽으시면, all matter is made up of tiny particles.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be made up of. 자, 그러면 be made up까지를 한 단어로 바꿀게요. 자, 힌트. C로 시작한 단어예요. consist. 뭐뭐로 구성된다. 그런 말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은 made up만 한 단어로 바꿀게요. F로 시작한 단어예요. be 되게 쉬운 말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형성된다. be formed of. 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be made up of하고 be formed of하고 consist of 이것만큼은 세 개는 툭 나와줘야 되죠. 다른 말들 조금씩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시고. 자, 그러면 뭐로 구성돼?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할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전체가 주어예요. 주어가 전체예요. 부분이에요. 주어가 전체예요. 그다음에 of 다음에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는데 얘네들 이름이 subatomic particles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atom이 뭐죠? atom 원자. 그러면 sub가 이하, 원자 이하에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그런 이제 입자들인데 the smallest of these are the elementary particles 이고. 자, elementary라는 중요한 형용사의 뜻이 뭐 초보 그런 거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입자들인데 which are believed to be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문장에 which are believed to be의 주어는 제가 제일 크게 읽어야 되는 건 I are believed의 to예요, be예요. be. 그렇죠? which are believed to be 하면은 be가 지금 본동사죠. I believe to 이거는 그냥 maybe 같은 식의 말이니까 which are believed to be the smallest pieces of matter 물질의 가장 작은 조각이며 in existence 존재하는 and the building blocks of the universe에서 이제 우주의 건설의 단위다. building blocks 하면 기본 단위다. 벽돌 같은 거다. 근데 벽돌은 뭐라고 하죠? 블락이라고 하지 않고. 벽돌이 영어로 brick. The spelling BRICK. 그 모양 좀 비슷하네. 다행이네요. 다음에 작은 조각을 보시면 그 speck이나 spot이라는 말은 점이죠. 그야말로 점. spot이 점. 눈으로 딱 목격하다라는 동사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 주근깨는 flag이라고 하는군요. flag. 그리고 fragment라는 말이 이거 이제 공부 꼭 하시고 fragment은 발음을 여러 번 하면은 쉬운 것이 FRAG 동그라미에서 여러분 다들 아시는 FRAG가 여러분 다 아는 뭘까요? 조각이 나왔다는 거는 파편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 깨졌다는 얘기죠. 그럼 깨지기 쉬운이라는 형용사 fragile.
fragile 여러분 다 알죠, 그렇죠? 거기서 fragment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예문 할게요. 읽으시면 The earliest fragments of Greek pottery date back to 800 BC. 해서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좋은 표현 date back to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scrap이라고 하는 게 조각인데요. scrap은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scrapbook이 뭔지 알잖아요. 그럼 scrapbook은 잘라가지고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동사로 scrap했다 그럼 잘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scrap했다 그렇게 말하면 I scrapped the article. 기사 잘라서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 saved the article 그래야 돼요. 동사할 땐 조각을 버린다. 그다음에 crumb이라고 하는 건 부스러기인데 이거는 우리 벽이 부서지고 있는 걸 그때 우리 뭐라고 했냐면 자, 종이가 막 구겨지는 거 이런 종이가 있었는데 이 종이를 막 이렇게 구기는 건 뭐라고 하고 crumple. 근데 벽이 있다가 부서지는 건 금가구 부서지는 건 crumble. 생각나시죠? 거기서 crumb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trace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part 들어가서 중요한 말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세 번째 줄에 편파적인이에요. 자, 발음은 partial. 부분적인이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impartial이에요. 그래서 partial하냐, 아니면 impartial하냐. 그래서 partial하다 그러면 편파적인도 되고 부분적인도 되지만 impartial은 그, 공정하다는 말. 그래서 impartial의 fair의 동의어라는 게훅 나오도록 만드는 것.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partition이라는 단어가 그 동사로 나누다라는 뜻으로 쓰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 tion 하면 굉장히 명사 같지만,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것. 그러면 저 옆에 partial 예문 할게요. 읽으시면, The impartial judge was no respecter of persons and treated each case equally. 와, respecter라는 말을 만들었네요. 그 공정한 판사는 개인들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각 사례를 똑같이 대우했다. 이렇게 돼서 respecter of persons라는 표현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하는, 그런 걸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단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repartee. 자, 발음이. Repartee 이렇게 되면 재치 있는 즉답이라고 우리나라 문화에는 좀 없는데 미국 문화에서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특별한 문화예요. 자, 일단 예문을 읽어보고 소리 내보시면 First participants in the debate에서 그 디베이트에서 참여했던 두 명의 참가자들이 were skilled in repartee에서 한마디 하면 뭐라고 탁 치고 또 뭐라고 탁 치고 이런 걸 되게 잘했다는 얘기인데 skilled 다음에 전치사 in 확인하고 그다음에 repartee의 예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 가르칠 때 1년 반 정도 한국어 가르쳤는데 그중에 이제 나중에 되게 친해진 친구인데 되게 재치가 많아요. 말을 잘해요. 근데 수업 제가 일주일에 두번 가서 2시간씩 수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학교에 있으면서도 수업에 안온 거예요. 한국어 수업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지나가고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이렇게 교실을 들어오는데 제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쁜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나쁜 학생이 아니라 바쁜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잘 받아쳤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또그또 같은 학생이 그 친구가 똑똑한이라는 아 딱딱한이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딱딱한. 그래서 딱딱하다는 건 이런 거 이런 게 딱딱하다는 거다 이렇게 말을 설명을 해줬더니 아하 이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 머리를 이렇게 치면서 이게 똑똑하지 않고 딱딱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바로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재밌게 치는 거 그런 발음하시면 레퍼티라고 하는 그런 예가 되겠어요. 자, 442. 자, 발음은 perspective. 자, 이런 perspective이라는 말은 동그라미가 spect. 예, 좋은 단어죠. 이게 per 전체적으로 처음부터까지 쫙 보는 거. 세상에 대한 관점, 시야 이런 걸 perspective이라고 하고 동의어는 viewpoint 아니면 view 이렇게 되겠다. 예문. 자, 가보죠. I need to change my perspective on life. 아, 전치사는 오늘 쓰는 거. 오늘 무엇에 관한이란 뜻이 있으니까. I need to change my perspective on life. 이래서 굉장히 진지해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기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러니까. 원래 어땠는데. 자, 읽으시면, instead of assuming that, 옛날에 이렇게 assume했어요. 자, assume이라는 말 뭐. 추정,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Things will always go wrong.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와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things at the 상황. Things will always go wrong. 뭔가 잘못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대신에 I need to have a positive attitude 해서 이제 핵심은
positive attitude네요. And always hope for the best.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소리는 hope for the best. 자, 가장 잘될 거야. 최선을 자꾸 상상해야지 된다. 다음. I need to see the other side of things. 상황에는 one side만 있는 게 아니라 the other side도 있잖아요. Blessing in disguise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the other side of things를 봐야지 된다. Rather than focusing on the negative에서 전화위복을 만들려면 negative가 있으면 positive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 이런 식의 시야를 perspective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읽으면 되겠네요. 막꼭 그렇게 좀 연습해 볼 만하지 않고 내려와 보면 관점 견해 이러면 입장이라는 말 있어요. 서 있는 지점. 자, 소리는 standpoint. 한 번씩 확인할 만하고. 그다음에 시야의 vista 하는 거 이제 window vista에서 그 viz가 보다라는 말 아니까 조감도 말 멋있죠. 자, 소리 bird's eye view. 건설 현장에 보면 bird's eye view 이렇게 해놓은 거 예문 읽으시면 From the top of Seattle's Space Needle, you get a bird's eye view of the city. 한눈에 쫙 이렇게 새가 보듯이 볼수 있는 것. 그다음에 스펙트 들어가는 말 오래간만이네요. 자, 보이는 면 aspect, 기대 expect, 조사 inspect, 존경 respect, 의심 suspect. 그다음에 그 의심하다 suspect하고 doubt의 차이. doubt은 아닐 거야. suspect는 혹시 그런가? suspect는 그럴지도 몰라. doubt은 아닐 거야. 이러는 거. 우리말 똑같이 의심하다 하지만 신중한 주변을 찬찬히 보는 거 소리는 circumspect. 그다음에 특정한 specific. 네, 중요하죠. 회사나 학교의 안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앞으로를 보여준다고 prospectus. Prospectus 이렇게 되고요. 회상하는 건 retrospect. 성찰하는 건 안을 보면 introspect. 그다음에 첫 번호는 우리가 spy라고 하지만 그걸 어렵게 말하면 espionage라는 말도 있다. espionage 안에 spy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한다. 자, 그다음 옆으로 가서 우리 많이 한 단어죠. 자, 발음은 predator. 자, predator를 보면은 먹이라는 말도 생각나. 먹이는 prey. 자, 그러니까 pre가 접두어가 아니라 predd까지가 plunder, 누락질하다, 약탈하다라는 여러분 plunder라는 말 우리 어제 얘기했죠. 어제 여러분하고 했을까? 어제 아침 시간에 안 했으니까 여러분하고 한게 맞아요. 어제 왜 제모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pillow가 뭐예요? 이게 머리카락이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제모제 안 했어요? 디필라토리 안 했어요? 햇대잖아요. Depilatory 이런 게 제모제라. 그래서 왜 이런데 뭐 오페라 같은 거 보러 갈때 종아리나 이런데 털뭐 한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자, 이게 머리카락이고 필러 이거 왜 나왔냐면은 그때 아마 예문 중에 필리쥬라는 단어가 나왔을 거예요. 소리가 필리쥬 이게 약탈하다 노략질하다고 그래서 동의어가 룻하고 플런더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었고 오늘 아침에는 또 수업하다가 룻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다 같이 꺼내 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꾸 적어보죠.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아이고 저도 책을 읽으면요 제가 요새 딕슨이라는 책 얘기 맨날 하잖아요. 세 번, 네번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것은 두 번은 다 읽었고 그래도 부분 부분 많이 읽는데도 아직도 보면 어머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래요. 예. 그러니 뭐 여러분들 듣고서 잊어먹었다가 또 생각나면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런 말이 맞죠. 예,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보이는 거니까. 제가 다음엔 또 보이고 할 거예요. 자, 스프렌더터에서 플런더라는 말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노략질, 약탈하다, 헌터나 킬러 같은 말이고 가산명사예요. 프레더터는 그런데 프레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불가산이에요. 자, 예문하죠. 소리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is the most famous prehistoric predator예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고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들어봤어요. 가장 famous한 prehistoric predator죠. 여러분 prehistoric 뭐 선사 시대, 예, 역사가 있기 전이라고. 그다음에 the dinosaur had very sharp teeth에서 이빨이 있는데 up to 30cm long. cm라고 s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20 years old 하듯이 거기다 써주시면 되죠. centimeters 이렇게 적어두면 되죠. 그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는 그 단어
단위 명사를 복수로 읽잖아요. And is thought to have been able to eat. 여기서 제일 크게 읽어야 되는 단어는 is thought to have been able to eat. 자, 동사 eat. 여겨진다, 할수 있었던 것으로. 이런 말들 그닥 중요하지 않고 뒤에 it이 나온다 이거죠. 먹을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할 때, 먹다가 본동사죠. 다음에 up to 230 kilograms of meat and bone in one bite. in a day도 아니고 한 입에 230kg. 와, 엄청난 프라덕트네요. 자, 그 다음에 다들 친구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육식동물 아시죠? 발음이 carnivore. 와, 정말 쉽게 말하려면 meat eater. 예. 미취학 아동 같네요. meat eater라는 말을 보자. 그 다음에 파괴약탈이란 단어 depredation. 자, 소리가 depredation. depredation의 pred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plunder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파괴를 한다는 거고, 어저께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 비운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르죠. 어제 비운다는 거, devastation. devastation, depredation. 어느 게더 폭력적이에요? 막 때려 부수고 막피 튀기고 이러는 게 느낌이 나는 건 depredation. 예. devastation 상황 종료예요. 이미 이제 다 비워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두 번째 줄에 이것도 저번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impregnable. 자, 소리가 impregnable. 이게 preg까지가 이게 노략질하고 잡고 잡은 거잖아요. 일단 잡은 다음에 뺏고 막 이러는 건데 잡히질 않는다고요. impregnable 하면 굉장히 세다는 얘기죠. 난공불락에 이런 한국말이. 그 다음에 comprehensive 표제어로 했습니다. 이해된다는 거 아니고 포괄적이고 넓은 이런 말이니까 이제 주의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444. 자, 발음은 premonition. premonition이라는 단어는 그 MONIT까지가 감시하는 거. 자, 그 감시하고 문제 있으면 얘기해줘. 그러려고 하는 감시를 monitor, monitor 이러는 거. 그래서 그이 기계 우리 모니터라 그러잖아요. 모니터라 잘안 하고 스크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he's looking at the screen 이렇게 얘기하지. he's looking at the monitor 이렇게 나네요. 기계 자체는 모니터 맞는데 우리가 보는 건 기계를 보는 게 아니라 기계의 이 화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he's looking at the screen이라고 작업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MONIE에는 경고라는 좀 이렇게 불안감 같은 그런 말이 있고 pre라는 접두어 때문에 미리 경고해서 예고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나쁜 일이 있을 걸 예고한다는 또 다른 단어가 발음하면 foreboding 이란 단어가 있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연습을 좀 해야겠습니다. premo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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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예고, 어떤 불길한 일이 있을 때 예고. 참. 예. 지난주에서도 무슨 좀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아무런 premonition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주 희희낙낙 아주 즐거웠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일이 뭐냐, 심각한 일이 아니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 premonition이라는 말이 영화에서 alive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북미에 있는 미식축구단이 남미로 하러 가는데, 안데스산맥을 넘다가,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안데스산맥 안에 그 눈밭에 비행기가 떨어져 있으면서, 거기 사람들이 죽고, 나중에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몸을 뜯어가지고 먹고, 그걸 챙겨가지고 가방에 넣고 탈출을 하는 얘기거든요. 실화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추락했을 때그 중에 한 운동선수가, 아침에 아무런 프리모니션이 없었다. 이 말을 딱그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는 프리모니션이 있을 만도 하지 않는가. 말 되죠, 그쵸? 예, 고를 때 쓰는 단어가 발음하면, premonition.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할게요. 읽으시면, legend has it that. 자, legend has it that 박수 치고, 우리말로 하면, 전설에 따르면, 이런 정도죠? 그래서 이건 주절이 아니다. legend has it that은 그냥 도입부일 뿐이다. 그럼 이제 주절을 읽어보죠. Julius Caesar's wife. 이제부터 새로운 얘기 시작이죠? 그 다음에, had a premonition of his assassination. 해서, premonition 다음 전치사, of. 그 다음, his assassination 하면은, 암살에 대한 premonition을 가졌는데, in a dream, 꿈에 가졌죠. The night before he was killed 해서, 그가 살해되기 전날, 오, premonition이 있었네요. 예. 그 다음, the fact that, 어떤 사실이냐면, he ignored her warning. 부인이 경고를 했으면 들었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and was murdered soon after, 여기서 끊어야 돼요. 예. 여기까지가 the fact를 설명하는 말이었어요. after가 지금 부사로 쓰인 겁니다. soon after. 곧 바로 그 다음 살해됐다는 이 사실은 teaches a valuable lesson about life.
Men should always listen to their wives.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불길한 예감에 그 직감이라고 하는 명사 멋있는 게 나왔어요. 발음은 intuition. 자, 소리가 intuition, intuitive. 형용사 할 때는 intuitive 이라는 명사 intuition. 해서 딱 마음 느끼는 것. 그 다음에 hunch라는 말이 되게 특이한데, hunch는 원래 곱사등이의 혹을 hunch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hunchback of the Notre Dame. 해서 Notre Dame의 곱추 할 때 바로 hunchback 할 때 그 hunch인데 그 안에 신기한 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이란 말이 됐어요. 자, she bought. 자, 읽으시면 she bought a lottery ticket on a hunch that she would win. 자, 이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on a hunch that을 통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죠? 그냥 hunch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감으로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on a hunch that이라고 통으로 연습을 해두자. 이거 이런 습관이죠. 이걸 딱 외우자는 게 아니라 물론 외우면 좋지만 못 외우더라도 on a hunch that 전체를 보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omen이라든지 portent는 이제 premonition처럼 불길한 예고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건데 omen부터 공부를 하고 일단 되게 재밌는 게 스펠링 조금만 바꾸면 아멘이잖아요. 아멘. 에이멘 하는 거하고 오멘 이렇게 다르다더니 그다음에 포텐트 하면은 불길한 일에 대한 얘기 좀 안 헤어지실 겁니다. 지금 자꾸 눈에 익혀 두십시오. 자, 예문하죠. 읽으시면 the dark skies were a portent to rain. 해서 sky에다 s 붙이는 거 날씨 얘기할 때는 하늘하고 구분해서 날씨를 skies라고 복수를 쓴다고 사전에 나오죠. 날씨는 푸른 하늘, 또 시커먼 하늘, 뭐 천둥 치는 하늘 다 다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라고 이제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portent는 전치사 to랑 다녀요. 그래서 portent라는 건 저게 올 거야 이렇게 저게 이렇게 지적하는 말이니까 portent to 이러는 거고 premonition은 무엇에 대한 예고 이렇게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portent하고 to는 연결하고 premonition 다음에 of를 연결하고 그렇게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좀 똑같지 않으니까 좀 그렇긴 하죠. 불편하긴 하지만 자 그럼 옆으로 가서 MON이 견고하다라고 기억을 하기에 기념비라는 말이 참 좋죠. 자 발음은 monument 그리고 그런데 monumental이라는 형용사가 해석을 기념비적인 했으면 무슨 뜻이냐면 엄청 큰이란 말이죠. 되게 중요한 monumental하다. 그럼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훈계 경고는 누구에게 한다고 admonition. 자 소리가 admonition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summon이라는 말이 소환인데 그 이게 summons가 단수인 거 이게 a summons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summon도 재판할 때 늘 하는 말이니까 일단 이제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he ignored the king's summons and fled the country 했는데 이제 왕이 불렀는데도 그걸 무시했고 그리고 나라를 도망쳤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라를 도망쳤다 말 이상하죠. 나라를 도망친 거 이상하죠. 나라를 떠났다. 그러니까 fled라는 말을 우리가 도망쳤다라고도 읽지만 그 뒤에 공간이 나오면 그 공간을 도망쳤다라는 얘기는 그 공간을 떠났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두면 공간이 대상인 것을 잘 처리할 수 있겠죠. 예.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자, 발음 reflection. 예, reflection. reflect 동그라미의 뜻은 break. 깨다고 빛이 직선으로 가다가 벽면을 만나서 90도로 꺾어지는 것. 그걸 reflection. 그러니까 무슨 벽이나 그러는 건 아니고 거울일 때 90도로 꺾어지죠. 그래서 거울에 거꾸로 비친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 그 거울에 반사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렇죠? 자기 거울에 모습을 보고 성찰에 잠겨요. 그래서 reflection은 거울에 반사된 모습, 반성, 성찰 아니면 무엇을 반영하여 보여주는 것이라는 세 가지 뜻을 갖게 됐어요. 자 영어로 읽어볼게요. 자 이 단어들 하겠습니다. reflection의 동의어 image, the thought, 그다음 indication 뭐 지적해 보여주는 것. 그래서 참 중요한 단어고 reflection의 두 번째 뜻, 그 thought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죠. 한번 읽고 나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렇죠? 그냥 훅 넘어가지 말고 찬찬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곱씹어보고 공부할 때 자꾸 곱씹어보고 복습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걸 다시 읽어보면 발음이 reflection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복습할 때 여러분 그
좀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복습할 때 글을 읽고 났으면은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내가 외워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내용이 있었지? 내 머릿속에 얼만큼 들어왔지? 그렇게 다음에 내 머리에 들어온 걸 한번 적어보는 식으로 하는 게 리플렉션이지. 우리가 만약에 공부한 거를 그대로 옮겨 적어보면 그건 카피잖아요. 그쵸? 그건 기계잖아. 기계가 하는 일이고, reflection은 나한테 얼만큼 들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뭘 배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별 남은 게 없네? 이러면 다시 한번 공부하고. 무슨 얘기를 한 거지? 무슨 단어가 있었지? 하고 다시 곱씹어 보는 거, 반추하는 거. 여기 반추라는 말이 아마 나올 것 같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손은 장이 네 개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반추해 보는 거, 그걸 발음하시면 rumination이라고 하는 거. 요래야지 자기 게 되는 거, 소화가 되는 거지. 정보가 그냥 듣는다고 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rumination이나 reflection을 해줘야지. 그렇죠, 여러분? 예. 잘 곱씹어 소화를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예문 올라갈게. After. 자, 소리 내면 After some time of reflection on all he had been through in the past. 아, 또막 되게 진지해졌어요. 자, some time of reflection. 다음에 전치사 on. 무엇에 대한 성찰을 해봤냐면 모든 것. 그 다음에 he에서 가로 열고 he had been through. 다음에 올이 빠진 거예요. 그가 그 모든 일을 겪었어요. In the past. 그걸 다 reflection을 한 후, he realized that, 깨닫기를, everything had prepared him for this moment. 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Now, all of the trials. 자, trials든, 시련. 그 다음에 he had endured 까지가 이제 trials를 수식했는데요. endure라는 말이 위에 있는 be through와 마찬가지예요. be through도 겪은 거잖아요. 그가 참아낸 거죠, 그렇죠? 그가 참았던 모든 일이 had given him the strength and the experience에서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strength도 생기고 experience도 생긴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있어서 to accomplish the new vital task 했고, 자 여기 이 형용사 하나가 참 얘기를 돋보이네요. 발음 vital,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자 vital이라는 말 vi가 생이어서 이런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Now in front of him에서 바로 앞에 있는 예. 이럴 때 형용사가 이 사람은 지금 momentary예요, momentous예요. 이 순간은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럴 때 발음하시면 momentous하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 momentous한 순간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 대표 표현에 첫 문장 좋습니다. 자, 소리 이거 문장은 아니지만 자 읽어볼까요? A moment's reflection will show that. 이렇게 말하면 잠깐만 생각해도 알수 있어요. A moment's reflection will show that 주어 동사. 다음은 굉장히 뻔한 일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영어에서 맨날 think about it 이러는데 이 말을 멋있게 말하면 A moment 좀 1분이라도 생각 좀 해봐라 이 얘기죠 사실은. 근데 A moment's reflection will show that 하고 이건 아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는 것.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숙고라고 하는 중요한 명사 발음하면 contemplation. 자, contemplation을 기억할 때는 거기 절에 가면 되게 생각하기 좋다. 자, 동그라미 tempo. 모든 절이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겠죠 아마도. 자, 그다음에 또 deliberation이라는 명사 우리가 고의로라는 부사 deliberately 하는 말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liberty에서 오긴 했죠. 근데 그래도 deliberate 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서 판단해서 이런 말이니까 의도나 곰곰이 생각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다음에 반영해 보이는 건 워낙 많이 했습니다. 단어 친척을 보시면 reflect에서 스펠링을 하나만 바꾸면 90도로 꺾어지는 게 아니라 휜다는 말이 돼요. 발음 deflect. 되게 간단히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flexible하다는 말도 여기서 왔습니다. 자, 뒤로 갈게요. 우리가 원래 10개 하고 쉬기로 했죠? 자, 5분 쉬었다 뵐게요. 네. 자, 여러분 시작할까요? 예. 자, 그럼 446에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territory인데 이런 말은 진짜 쉽죠. territory 딱 영토 이런 뜻 하나밖에 없어서 terri까지가 땅, 흙 이런 말이고 그래서 area of land라든지 land of concern 관심 영역 이런 말이 된다는 거야. 뭐 영역이 여러 가지 좀 약간 추상화된 거니까. 자, 예문할게요. 읽으면 he soon realized he had landed deep in enemy territory.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랜드 다음에 전치사 인. 또 괜찮네요. 랜드 다음에 온슬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아닐 수도 있고 그 테리토리니까 영토 안에 괜찮네요. 에너미 테리토리에 근데 내용을 보니까 큰일 났네요. 자 읽으시면 His only hope for escape에서 hope 다음은 과연 전치사? For 아까 Let's hope for the best 할 때처럼 그 탈출을 희망하는데 희망을 위한 탈출 아니지 탈출을 위한 희망은 was to hide until nightfall. 그때까지 계속 숨어 있다가, and then quickly sneak through the forest. 해서 sneak, 살금살금, 숲을 관통, through the forest. 그 다음 언제까지냐면은, he came in contact with members of his own army. 해서, 만나다를 뭐라고 하기도 하는구나. come into contact with. 우리 같으면, until he met members of his own. 이렇게 갈 건데, met 대신에, come into contact with 이렇게 말을 길게 해서 접촉을 한다라든지 뭐 접촉에 다다르다 이런 뭐 이런 말도 더그 같은 말이겠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단어 친구 보시면 만만치 않아 좀 있는데 enclave라는 단어 처음 보죠? enclave는 어떻게 된 단어냐면 여러분 칠판 보시고 이런 말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무슨 타임즈나 잡지 같은 스무에 나오는 단어들이 아주 아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클레브까지가 원래 뜻이 열쇠란 뜻이에요. 그래서 열쇠 안쪽의 지역이다 해가지고 엔클레이브가 특정 영역, 열쇠 따고 들어가야 되는 특정 영역이라는 거고 클레브가 열쇠라는 거는 저몇개 단어가 있는데 조금 재밌는 단어가 클래비클이라는 단어인데요. 클래비클이 이렇게 하면은 이 옛날 열쇠 이런 식으로 생겼죠. 옛날의 열쇠. 좀 비슷하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람 몸에 뼈가 있어요. 이걸 쇄골이라 그러죠. 예, 쇄골. 그 영어로 발음하시면 클래비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열쇠 모양을 엔클레이브의 생각을 좀 해내고 그러면 이건 특정 영역인데 여기 노량진 같은 곳이 바로 공무원 수험생의 엔클레이브예요. 열쇠 없어도 들어가긴 하지만. 자, 그럼 엔클레이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컬러니라고 하는 건 식민지. 그다음에 도미니언이라는 말은 지배하다란 동사가 dominate 거기서 영토란 말이 됐는데 인터넷에서 도메인 산다 이런 말할때 도메인이나 도미니언이나 다 같은 계열의 말. 그다음 프로빈스는 여기 지방이라고 해석했고 맞지만 특히나 도 우리나라의 행정 단위로 도를 바로 프로빈스라는 말을 쓰니까 또 스피어라고 하는 건 동그란 영역이라는 말인데 특히나 반구 자, 지구의 북반구, 남반구 할때 반구가 hemisphere, HEMI를 써서 hemisphere라는 것도 좋은 말이고. 또, 수영복 이름이죠? 아레나, 영어로 arena, 자, 소리, arena. 원래 경기장, 전투장이라는 arena도 우리가 브랜드 이름으로 잘 알고 있고요. 그 앞에 있는 단어는 꼭 장난치는 것 같지만, realm이라고. 넬름 아니고 렐름이라고 예, 장난치가 아주 진지한 단어예요. 예, RE라는 스펠링이 regulate 거기서 온 말이라서 렐름 아주 좀 진지한 단어입니다. 자, 일단 예문 the 자 소리 읽으시면 the athletes were cheered by their fans as they entered the arena 해서 경기장에 딱 들어올 때 알겠고요. 이제 옆으로 오시면 지형이라는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발음은 terrain 예, 불가사 명사예요. 여러 가지 지형을 다 포괄하거든요. The terrain was too rocky for people to safely travel on. 자, travel 다음 전치사 on. 예, 이걸 써야 된다. 그 terrain에서 여행하는 거지. terrain을 여행하지 않으니까 on the land 하듯이 그 travel on이라고 잘 오늘 밝혀줬네요. 그리고 ET라고 하는 영화 제목 원래 긴 이름은 소리 내시면 extraterrestrial. extraterrestrial 이걸 줄여서 ET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지중해는 영어로는 중지해 이렇게 만들었군요. 소리는 Mediterranean이라는 말이 그렇다. 자, 옆으로 가서 또 좋은 단어 고요 맞아요. 조용한 거. 발음은 tranquility. 예, tranquility는 자, 조용하다라는 스펠링 quill이 있고 트랭이 강조해줘서 tranquility 이거 자꾸 공부하면 좀 졸음이 올것 같죠? 좀 세게 말할게요. 의미예요. 의미에 어울리지 않게 좀 세게 읽어야지 의미에 맞게 읽으면 졸릴 것 같아요. Tranquility, 또 peace, quietness, composure, 마음의 평정. 여러분, composure하고 composition 구분 확 해야 되고, composition은 작문이나 아니면은 글 쓰는 거, 아니면 구성, 이런 말이 composition이니까 구분되어야겠고요. 자, 예문할게요. 소리는 Tranquility can often be found in the simplest things.
Like smelling a flower or watching the sunset. 다음, some sort of a pleasant action or observation helps us to forget about the cares of this world. 그쵸? 예, and have some rest from the daily grind. 자, grind, 드글드글 가는 거, 여러 가지 사는 어려움들, 그런 걸 grind로. 자, 그 다음에 형용사형 소리는 tranquil. 그 다음에 진정제가 tranquilizer. 아까 sedative이라는 말도 안 봤어요. 그럼 적어보세요. 자, sedative이라는 말은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sedative. sedative이라는 말은 앉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펠링이 sedative. 다음 고요함의 두 번째 줄 repose 발음이 repose re 들어가면 쉰다는 말 많죠? 그 pose 앞에 re 넣으면 또 이렇게 돼요. 자 예문할게요. 읽으면 he needed a few hours of undisturbed repose. 예, 한몇 시간이라도 undisturbed repose 이게 필요해요. In order to get his strength back. 그래야지 힘이 다시 차려지는 거죠. 다음 마지막 줄 serenity. 제 소리는 serenity. 이걸 사이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Serenity는 아주 조용한 거, 아주 깔끔하고 조용하고 싸늘한 그런 것이고, 예, 명사형 되면은 좀 그렇고, 형용사가 serene. 자, 소리가 serene. serene 하면은 그런 느낌 훨씬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예문, 갈게요. 자, 소리는 nothing could top the serenity that he found. 자, 여기까지 해서 nothing could top까지 형광펜. 자, 왜 칠했냐면요. 비교라고요, 비교. 네, 비교급이에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탑 자체 꼭대기죠. 근데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꼭대기에 설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저게 최고다. 이 serenity he found while sitting on a quiet mountain peak at dawn에서 at dawn 진짜 애써서 새벽에 그 산꼭대기에서 뭐 어쩌고 한거그 serenity가 최고다. 이러니까 nothing could top something 이렇게 말하면 저게 최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비교급 할때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잘 넣어드려서 비교라는 것을 풍부하게 볼수 있도록 좀 다양한 것들을 비교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밑에 내려오시면은 여기 4개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두 번째 줄에 있는 불안하게 하다는 동사에 참 중요해요. 자, quiet는 조용한 건데 조용하지 못하니까 흔들어 놔야지 불안해지는 거죠. 흔든다, 접두어. this죠, this 흔드는 건. 자, 발음. disquiet. 네, 무죄 석방하는 거는 조용한 쪽으로 보낸다고 AC를 붙여요. 자, 소리는 acquit. 명사형이 acquitter 이렇게 특이하니까 해두고, 무죄 석방에 우리 저번부터 공부했던 좀더 쉬운 단어는, 자, 소리 읽어보시면, absolution 이라는 말은 이게 풀어준다는 거니까 멀리 풀어주는, 이거는 훨씬 쉽죠? 그래서 absolution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cquitter 하고. 네, disquiet이 훨씬 중요하고 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한 다음에 차츰차츰 하십시오. 자, 뒤로 가고. 자, 독재자인데, 자, 발음이 tyrant고, 이 단어는, 자, 여러분, 칠판 보고, 그니까, 독재자라는 말이, 이게 또 정치에 이 사람들 관심 많이 있어가지고, 왜 로마가 정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맨 처음에 생겼다는 둥. 그래서, tyrant라든지, 폭군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표제어인가? despot? 표제어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tyrant나, despot이나, 또는, 아, 이게 표제어다. 자, 소리 읽으시면 딕테이러나 이런 거다 같은 계열의 말이죠. 그다음에 그건 또 다르죠. 모나크 이거는 그냥 군주라는 거지 이 사람이 폭군이란 뜻은 없으니까요. 혼자 다스린다는 말이지. 우리나라의 왕들은 다 마너기죠. 예, 근데 그 사람 왕들 중에서 타이런트였던 사람도 있고 그냥 마너기였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게 이제 같은 계열의 말인데 이 단어 제가 칠판에 쓴 이유가 타이런트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러는 어떤 뭐 폭정, 우리나라 말로는 폭정 그런 상태, 폭군이 다스리는 상태를 읽을 때는 이때는 뭐라고 읽었어요? 발음 tyrant. 이때는 tyrant이라고 읽어요. 예. 그다음에 이게 형용사가 되면 이렇게 막 말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럼 강사를 앞에다 찍으면 tyrannical 하면 이제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사가 뒤로 딸려가요. 여기로. 자, 소리는 tyrannical. 자, 소리, 연습. 이거는, 다음, 티라니컬. 예, 요렇게. 보고서 혼자서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자, 그것이 좀 어렵고, 나머지는 뭐 그런 걸 연습하다 보면 뜻은 그냥 워낙 딱 떨어지니까. 예문. 자, 저 읽으면, her father
was a strict tyrant. 아, 힘들겠네요. Who didn't let his children do anything. 아무것도 못해요. Without his permission. 예. 자, 그 다음. They will be severely punished. 막 심하게 또 벌도 받아. If they failed to give him a detailed report of their activities every day. 아. Failed to. 자, fail down to, 이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fail down 나오는 건 to 아니면 in, ing. 그래서 어디에서 실패하다, 아니면 뭐뭐 하려다 실패하다. 원래 이제 그 사람, 아버지한테 상세한 보고서를 드려야 되긴 하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벌 받아요. 이 보고서 다음 전치사 of를 쓰는 거는, 에 대한이란 뜻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뭐에 대한 보고냐면, 매일 있었던 활동들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이고. 자, 그 다음 읽으면, Thus she grew to have an irrational fear.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투가 나오면 자란 거고 자라서 그 다음에 투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라서 그 다음에 어떤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 다음 전치사 of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anyone in authority 권력 안에 있는 사람이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쪽으로 이제 자 내려와서 he 예문 자 읽으시면 he hated going to school because of his tyrannical master teacher. 자, 그 다음에 despot, 여러분 despot이라는 말은 pot 이게 power 거기서 온 말. 다음에 monarch 아까 얘기했고, 다음에 옆에 보시면 junta라는 단어도 있어요. 여러분 군부 정권은 junta라고 해요. military junta 이런 식으로 말하죠. 앞에 형용사 저렇게 military 붙입니다. Myanmar, 자 읽죠. Myanmar has been controlled by a military junta since 1962. 하긴 세상에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아, 전체주의 국가 totalitarian country 소설이. Totalitarian country. 자, 옆으로 가고요. 자, 허영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vanity라는 단어를 보면, 이제 저는 항상 vanity라는 단어를 보면 Paris Hilton이 생각나요. 겉으로는 참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데 굉장히 비어 있는 것 같죠. 자, vanity요. 그 VAN 동그라미의 뜻이 empty. 비어 있다고. 자, 그리고 VAN이 empty라는 것에서 나온 만단어들이 있고, 그래서 특히 사라지다라는 동사. vanish. 펑! 하고 사라지는 거죠. disappear보다 훨씬 더펑 사라진 느낌을 준 단어가 vanish고요. 그래서 vanity는, 그래놓고 이제 자기는 반짝거리니까 그 conceit, 오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나 futility, 쓰면 없는 거죠. futile 표제어입니다. 그 다음에 vanity table이 그러다가 또 화장대예요.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 내시면. Narcissus was a youth. 예, vanity 하면 생각날 만한 사람, Narcissus was a youth, 젊은인데, who would daily stare at his reflection.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would daily 밑줄 긋고요. would 다음에 daily라는 말이 나오면 daily가 거의 always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볼 것이다 아니면 보곤 했다. 보곤 했다. 예. 자, 그래서 옛날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 보곤 했다. stare at his reflection에서 stare 표제요. 어쨌든 응시하다. 그때 이제 동의어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stare가 있고, peer at 하기도 하고, gaze at, gaze 일러서 이렇게 멍하니 보다라는 peer at, stare at, gaze at 이런 말들이 보다가 영어에 또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his reflection in a lake. 그 상은 이제 호수 안에 있죠. 그다음 out of vanity. 자, out of F로 시작하는 한 단어 from. 자, 그렇게 맨날 복원했던 원인은 자기 안에 너무 그 허영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예요. 사실은 그게 자기 자신인 줄 몰랐죠. 예,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그다음에 he 소리 읽어보시면 he was so fascinated by his own beauty.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는 that one morning he fell into the lake and drowned. 자, drown이라는 말, 뭐 더하기 뭐. drink 더하기 down. 진짜로, 예.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허영 자기도취 그래서 그 자기도취를 발음하시면 narcissism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narcissism 말고 이 narcissist로부터 나온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로 아까 그 narcissism을 가지고 narcissistic 이러면
왕자병, 공주병 그거죠. 나르시시스틱이라는 말은 나르시시즘에서 바로 나온 건데 그걸 말고 나르카릭 이렇게 말하면 나르카릭 이게 마약이에요. 예. 도취 상태를 만드는 나르카릭. 그래서 나르카릭하고 나르시시스틱은 이제 많이 다른 거지. 이건 마약 얘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 아, 두 번째 줄에 에고티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아, 이거를 에고라고 읽지 않고요. 잠깐만요. 명사 그냥 이거 할 때는 이거라는데 이거티즘이라고 할것 같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티즘. 그러니까 이거라는 게 자아면서 그다음 오만심이거든요. 오만함.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여러분 이거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사람들이 에고라고 하는 거 많이 아시죠? 이게 프로이드가 동물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드라 그러고 그다음에 에고가 있고 그리고 슈퍼에고라고 초자아라고 하는 그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데 요 이거라는 거를 내가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티즘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자랑하다라는 대표적인 동사 보스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또딱두 개가 있거든요. 떠버리고 자랑하다란 말에 brag about 하고 아니면은 boast about 하고, 예. 근데 brag라는 말이 좀더 이렇게 막 떠벌리고 좀더그좀좀 부정적이고 boast는 괜찮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은 뭐 뭐뭐뭐뭐를 자랑한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boast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고 그때 brag라는 말 쓰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구 여기에서 vanity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가구 좀 한번 적어봤는데요. 카우치 아셔야 됩니다. 소파나 같은 말이에요. 그 카우치 들어가는 말로는 카우치 포테이로라는 말 알아요? 아시는 분이 있는데 카우치 포테이로가 뭐냐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포테이토 칩 보고 콜라 마시면서 계속 텔레비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막 뚱글뚱글 그런 사람은 카우치 포테이로라 그래요. 그다음에 armchair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혼자 앉는 팔걸이 의자. 그 armchair 되게 편하잖아요. 이 의자에 앉을 때는 전치사 on 쓰게요, in 쓰게요? In, 그렇죠. 자, 예문할게요. 읽어보시면, Grandfather always sat in his favorite armchair to read a good book. 그래서 in his favorite armchair. 전치사 in. 예.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은 옷장을 wardrobe나 closet이라고 하는 거. 자, what 발음해 보시죠. 소리가 wardrobe, 그다음 closet. 이 robe라는 말은 원래 그 로마 사람들이 왜 위에서 천 이렇게 축 내려가지고 허리띠만 조르는 그 옷, 그게 이제 로브인데 흔히들 무슨 무슨 옷의 대표로 로브라고 해요. 술의 대표가 뭐, 술 무슨 술 이렇게 술 이름을 만들려 그래. 그럴 때 와인 쓰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를 라이스 와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와인 무슨 와인 이러듯이 옷의 대표는 또 로브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워드로브 들어가는 로브 그거 로마 얘기 아직도 연결된 거고. 그다음 클로젯은 문을 닫는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클로젯이라는 게 우리하고 되게 다른 거. 우리는 벽장을 들었다 뺐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붙박이장이잖아요. 그래서 붙박이라는 말이 원래 영어로 있는데, 소리가요? built-in이라는 말이 있는데 안에 넣어서 있다. 근데 붙박이장이라는 말은 없어요. 자기들한테는 built-in closet이란 말은 없어요. 다 built-in이기 때문에 알겠죠? 예. 언젠가 친구가 이렇게 어디 광고판에 붙박이장이라 저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말한다 했죠. 그냥 그런 건 자기네들 클로짓이라고 그렇잖아요. 붙박이라는 말 따로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흔들 의자가 자 소리 내시면 rocking chair. rock이 돌이 아니라는 거. 예. 그다음에 아 클로짓에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은 장이 있죠. 조그만 방 같죠, 그런 데는. 근데 워킹 클로젯이라고 하고 개종식에 발음하면 grandfather의 clock 그래가지고 추가 달려서 똑딱똑딱 하는 cupboard. P 발음하지 않습니다. 자, 소리가 cupboard. 예. 다음 vanish 알고요. 다음 마지막 줄에 덧없는이란 말이 evanescent. 자, 소리 evanescent. 발음 되게 멋있어요. evanescent. 훅 사라져 버리는이죠. 자, 뒤로 갈게요. 그다음에 발음은 viability 이렇게 되고 자 by가 살다고 ability 하니까 생존 가능성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뭐가 살수 있다는 거냐면 어떠한 그 계획이 실행 가능하다 이럴 때 계획과 주장이 viability가 있다 그러면 아, 그 계획대로 그 주장대로 갈수 있겠다 이런 말이며 동의어 feasibility라는 말이 있고요 또 tenability라는 말도 아주 좋은 동의어 여기 있습니까?
지금 형용사로 나오면 tenable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위에다가 tenable, T-E-N에다가 able 붙이시면 되고, T-E-N은 여러분 잘 아는 hold 붙잡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feasible하다, viable하다, tenable하다. 이세 가지가 다참그 좋은 레벨에서 튼튼한 느낌을 주는 단어들을 적어 보고 예문 할게요. 읽으시면 an increasing number of customers. 자, 이렇게 말하면 주어가 넘버입니까? 커스터머스입니까? 커스터머스죠? 예, a number of에다가 increasing을 붙였을 뿐이에요. a number of는 a lot of나 마찬가지라고 우리 공부하죠? 자, an increasing number of customers.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 그러잖아요. an increasing number of customers. 이러는 거. 예. 그쵸? 의미 중심으로 문법을 설명하려고 그럴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게 정말 불편해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소리를 낼줄 알면 an increased number of customers 이러니 customers의 수는 그냥 알잖아요. So to be able to eat 이렇게 되면 eat 이게 세게 읽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리를 많이 내서 읽으시고 저도 자꾸 무슨 이제 녹음 테이프 같은 걸좀 만든다든지 그래서 녹음 그 오디오 파일 같은 거 만들어서 드리고 뭐 그런 걸 자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훨씬 편해질 겁니다. 자, an increased number of customers have begun to question. 그니까, have begun to question. 자, 본동사는 question이죠. 자, 시작했다 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시작했는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데, the viability of industrial agricultural practices. 이러면, 여기서 화제는 industrial agricultural practices라는 것에 박스가 딱 들어가는 거죠. 자, agricultural practices는 그냥 농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industrial, 산업적으로. 막 비행기 하면서 뭐 살충제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비료 뿌리고 이러는 거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 and have turned to 해서 중요한 표현 turn to 그쪽으로 몸을 돌린다는 게 그것에 의존하다라는 중요한 말이고 organic groceries 하고 organic이란 중요한 형용사가 유기 유기농 야채들 produced on family farms 해서 farm 앞에는 항상 전치사 On. 자, these products include not only meat, but also all natural brands and soaps 해서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되고 organic의 동의어 all natural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다. 됐고, 자, viable 알고, 다음에 알겠고, viv 들어가는 말 중에 맨 마지막 줄에 화기애애한, 함께 있으면서 활달한 발음 convivial 예문 읽으시면 there was a convivial atmosphere. At the banquet. 여러분, banquet이라는 말. 연회. banquet이라는 말. 연회. 그 banquet은 전에 우리가 잔치하는 말로 한번 feast라든지 아니면 revel 이런 거 봤는데요. 그 banquet 하면은 화려하게 옷 입고 좀 춤도 추고 그런 것까지 다 합쳐진 것. feast는 주로 음식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호텔에 가면 1층에 banquet room이라고 연회장, 연회장에 banquet room 이렇게 써있는. 자, 다음에 밑에 이거 쉬우니까 넘어가서. 자, 451. 드디어 450개 남았습니다. 자, 소리 읽어보시면 affluent고, 자, 이거 부유하다는 거죠. 이게 flu 동그라미가 이제 flow인데, 막 출렁출렁 그래서 affluent이 wealth이죠, 그야말로. 예, 근데 AF를 빼고 fluent 하면 뜻은 유창한,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는 거라서 구분이 잘 돼야겠고요. Pronoun impoverished도 알고 있고, 자, 예문합니다. 읽으시면, We have created for ourselves an affluent society. 자, 여러분, create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무슨? 타동사. 예, 대상 어디 있어요? An affluent society. 이거죠? 예, 중간에 for ourselves가 끼어 들어가도 전치사가 없는 대상이 저기 툭 나오는 거. 예, create는 대상이 필요하죠. 우리가 만들었다, 뭘 만들었는지. 그래서 an affluent society를 만들었고, where 이런 사회에서 things are designed to be done quickly and with as little exertion as possible 했는데 어떤 상황들이 설계되기를 빠르게 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적은 노력을 갖고 될수 있도록 되었다. 제가 노력이라고 읽은 단어, exertion. 발휘라고 해석하라고는 하지만 안에 있는 힘을 밖으로 내놓는 거니까 그 노력 같은 말이죠. 이게 effort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 as with as little exertion as possible 이러면 사람들이 가능한 노력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는 좀 게으른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안 좋아지고 그런 거 있죠. 그쵸? 전에 우리 단어로 왜 태만안이라고 해석한 단어
소리 내보시면 complacent 이거 편안하고 아 좋다 이러지만 그러다 보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뭐할줄 없어지고 무기력증 생기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것만 읽어도 with as little exertion as possible만 읽어도 아이고 사람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려 그래. 요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since. 자, 읽으시면 since all common daily activities can be done so effortlessly. 그렇게 뭐힘안 들이고도 다 되니까 we consequently don't get any exercise. 운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in the end we have to pay to exercise at a health club. 여기서 운동 하나 돈 내고 when in the past 여기서 이 when이라는 말은 이제 반면에 같은 기능이 되죠. 반면에 when이나 where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운동은 이제 헬스클럽 값돈 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라고 하는 거 진짜 때라고 읽기보다는 반면에가 while 같은 식의 말이죠. while. while이 왜 동안이란 뜻이 반면에라고 쓰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every day chores 했고 와 중요한 명사 chores. 왜 일상의 그런 허드렛 일들이 provided enough exercise to us는 빼도 되겠죠? provided enough exercise to us. to us는 생략해도 되겠죠? 그랬었는데. 자, 그럼 이제 내려와서 affluent 돈 많다는 거 우리 많이 했고요. 이제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것은 세 번째 줄에 well 들어가는 세 개의 단어. 자, 소리 내면 well heal, the well to do, well off.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well off. well off 제일 중요한데 왜 뒤에다 놨지? 그런 생각 여러분이 하실 텐데 예문을 쓰려고. 자, 읽어보시죠. 자, 소리 내보면 His family was so well off that he didn't have to work a day in his life. 그래서 예, 이런 사람 좋나요? His family was so well off that he didn't have to work a day in his life. 좋을 것 같아요. 게을러지고 방탕해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죠? 추구해야 될게 없고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예. 그 다음에 오르내리다 발음하시면 fluctuate, fluctuate. 아까 같은 사람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 솔직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했습니까? 책 요새 장외익 선생이라고 물리 선생님 책 읽는다는 얘기 안 했어요.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그 장외익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공부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쓰셔서 그걸 좀 재밌게 읽고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어머니, 아버지 두 분, 이거 얘기 한번 했는데 여러분한테 안한거 맞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 두분다 책을 재밌게 좋아하신 분들이었대요. 근데, 어머니나 자기는 소설을 읽으면서 한번 재밌으면 끝까지 훅다 읽어버리는데, 아버지는 두분다뭐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책을 좋아하긴 했대요. 근데 아버지는 그 토목기사였는데 그래서 수학하고 물리학 그런 책을 읽으신대요. 그러다가 읽다가 막 너무너무 재밌는 데가 나오면 딱 거기를 꼽아두고 덮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다 막 이러다가 딱 거기를 접고서 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재밌는데 이러니까 그딱 이렇게 재밌을 때 그만 읽어야지. 공부한다는 거는 재밌는 거야 라고 몸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 끝까지 읽고 나면 나중에 피곤하잖아요. 다 읽고 나면 공부는 피곤한 거야 라고 몸이 느낀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 자 여기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 이제 이 선생님은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이제 공부를 재밌다는 거죠. 근데 지하철 타고 다니면은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책 읽는 사람 코빼기도 볼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되게 통탄스럽지만 그 친구들 얼마나 공부가 피곤하면 응? 그 피곤하게 그 친구들이 공부했다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참 이해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하는 것이 너무 막 지칠 정도로 재미없을 때까지 막꼭 해야 되고 이랬던 경험이 많지만 사실 그런 걸까 일이라는 게 그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하다 싶은 거죠. 공부도 그렇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이 없으면 심심하죠. 일 때문에 사람도 만나고 뭔가 성취하고 또 해결하고 배우고 그러잖아요. 자, 그다음에 오르내리다. 자, 발음 어떻게 하나요? fluctuate이요. fluctuate. 자, 그러면 the stock market. 자, 소리 읽어볼까요? The stock market fluctuates throughout the day. 해서 fluctuate은 FLU 동그라미의 뜻이 뭐니까? flow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당연히 그러겠죠?
물결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자, 그리고 옆에도 맞는 단어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합류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합에 해당하는 말을 넣어줘야 될것 같잖아요. 자, 그럼 접두어 당연 con. 그래서 발음은 confluence. 이 말이 되게 멋있게 쓰여요. 그러니까 A라는 것, 또 B라는 것, C라는 것이 우연히 뭉쳐가지고 신기한 걸딱 만들어냈다. 그럴 때 발음 confluence.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그 변기에 물을 내리다라는 매우 중요한 동사네요. 자, 발음 flush.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동사네요. 마지막 줄에 넘쳐 흐르는 이라는 동사 superfluous. 자, 옆으로 가고요. 길조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소리는 auspicious. 자, AU는 새고 speak은 보다니까 새를 보면 이제 까치가 올것 같은, 아, 까치가 왔으니까 손님이 올것 같은 그런 이제 좋은 일을 얘기하게 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됐어요. 아까 불길한 일에 대한 징조란 단어를 했는데 그게 뭐지요? 거기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죠? monit가 들어가야 되고 미리 경고하는 거니까 premonition. premonition의 반대말인데 auspicious는 형용사로 쓰지 명사형으로 쓰면 얘기가 좀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거기 단어 가족을 보시면 auspices라는 복수를 붙인 이 명사는 딱그 밑에 있는 누구의 후원으로 누구의 협찬으로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면 협찬 사실 누구의 협찬으로 딱 이때 쓰지 않습니까? 협찬이라는 말은 그래도 좀 유용한 표현이죠. Under the auspices of something. 자, 소리 내보고 Under the auspices of something. 자, 예문 해볼게요. He, 읽으시면, He conducted his investiga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FBI. If it hadn't been for their support, he wouldn't have had the resources to complete the task. 자, 여기 보면, if it hadn't been for라고 하는, if it hadn't been for라고 하는 한 단어로 바꾸면, without. 뭐뭇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는 if it were not for, if it hadn't been for 해가지고 문법책에 나오는 이제 유명한 표현이죠.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갈게요. The stock market 읽어보시면 the stock market crash was an auspicious time 해서 주시장이 꽝 망한 것은 이제 그것이 오히려 아주 좋은 때라 이거죠. To buy stocks 주식을 사기에 왜냐하면은 they were at their lowest values 그러니까 a patient investor could make a lot of money if he bought stocks at that time 그때 살수 있으면 and held on to them 이제 이것도 중요한 표현 계속 버티다 hold on to something 그걸 가지고 계속 버티는데 until the economy recovered까지 버티면은 해서 hold on to 이게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힘이 드셔도 단어 친구에 propitious라는 형용사는 많이 연습을 해서 좀 왜냐하면 auspicious하고 propitious는 좀 비슷해요. picious가 같잖아요. 그렇죠? 스펠링은 달라도 auspicious, propitious 이걸 붙여서 하면은 걔네가 되게 좀 쌍둥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여서 읽으시고 예문할게요. 읽으면 It is likely that Saddam Hussein wouldn't have renewed his weapons programs as soon as he thought it propitious to do so. 자, 다시 보면 아마 그런 것 같다. 사담 후세인이 자기의 weapons programs를 다시 바꿨을 것 같다. 뭐뭐 하자마자 그가 생각하기를 그렇게기에 적절한 타이밍이구나라고 생각하자마자 renew했었을 것 같다 해서 정치 얘기라서 금방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문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 as soon as he thought 다음에 대절을 깨서 대상어와 대상 보어 이렇게 오형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it은 it은 지금 문법 지금 내용이 좀 그러니까 그렇지만 가주어 감목적어 직목적어 부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propitious 다음에 to가 연결되거든요. 뭐뭐 하기에 적절한 때다. 그래서 it이라는 건 타이밍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타이밍이 그걸 하기에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자마자 그 일을 했을 것이다 하는 걸 텐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thought 다음에 대절이 깨지면서 대상어 대상 보어로 퉁. 명사와 형용사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대절을 제가 복원시켜 볼게요. As soon as he thought that it was propitious to do so겠죠. 됐죠?
다음에 비동사 was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형식으로 훅 짧게 만들어지는 거지. 볼만하다. 자, 옆에 speak 들어가는 거는 우리 계속했습니다. 한 단어만. 자, 중간에 예문 있는데 보시면 겉보기에만 좋은 발음이 specious 이런 단어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만 번지르르 한 거예요. 자, 읽으면 he made several specious claims to being heir to the throne 하니까 claims 다음에 to는 뭐뭐에 대한 주장 이러면서 뒤에다 ing를 갖는군요. 뭐뭐 하겠다는 주장이라기보다 뭐뭐임에 대한 주장 이렇게 되면서 여기 보니까 heir가 상속자고 to the throne 하면 throne의 왕좌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왕좌의 자기 왕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겉보기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주장들을 했다. 자, 그럼 뒤로 가서 두 개만 더 할게요. 자, 여기 있군요. 아니란 아까 칠판 잠깐 썼던 단어 발음하시면 complacent라는 말. 아, 이게 아직 표제어가 아니었군요. PLAC까지가 please 기분 좋다라는 것이어서 되게 단어를 보면 착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분 좋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안일하게 산다 이거죠. 자, smug이라는 말도 그런 뜻입니다. 자, 예문 해보죠. 읽으면 a little friendly competition is good. 그쵸? 예, a little 이게 좀 포인트긴 합니다만 또 friendly라는 것도 포인트긴 합니다만 competition이 좋죠. 왜냐하면은 it keeps us from becoming complacent해서 그런 게 없으면 너무 complacent해지니까요. If we are always the best at whatever we do,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최선, 최고, 우리가 1등이면, and no one challenges us to improve. 아무도 우리를 도전하지 않으면, we risk becoming lazy and bored. 그래서, 여러분, risk라는 동사가, risk 다음에 ing만 쓴다 하는 거 공통영어에서도 얘기 아마 하는 것 같아요. risk 다음에 나오는 얘기,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여러분, becoming lazy and bored 밑줄 긋고, 좋은, 안 좋은, 안 좋은. 이런 안 좋은 얘기에는 보통 to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동사가, 아니, 앞뒤 내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to를 쓸때 오히려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고, 안 좋은 얘기일 때, avoid, ing, mind, ing, 이렇게. risk ing, 또 resist ing,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다음에는 ing 쓴다 해서 avoid ing, mind ing 그런 것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공부해두고 그다음에 아니란이라는 동의어를 보니까 만족한 쪽들 우리 잘 아는 말들 나오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처음 보는 표현이네요. 뭐 나는 다 괜찮아. 자, 읽어보면 I'm alright, Jack. 예. 다음에 옆으로 가서 플래기 기분 좋다. 라는 말 중에 세 번째 줄 정도는 자 달래다 가라앉히다가 placate 또는 평온하니 placid 이런 정도는 please하고 연결을 좀 시키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좀 특이한 단어 가짜로 주는 기분 좋게만 만들려고 주는 약이에요. 약을 줘도 소용이 없는 상태인 환자거나 아니면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 그룹한테는 진짜 약 주고 한 그룹한테 placebo를 주는 거죠. 기분만 좋게 하는. 자, she 읽어보시면, she had no idea the medicine she was taking was just a placebo. 해서 placebo가 기분만 좋게 하는 이런 말이구나. 다음에 아, 이 단어도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남의 말을 잘 따르는 발음하면 compliant. 이게 아까 그 단어 가족에 보시면은 순응하다 따르다라는 동사 comply. 요게 한번 잠깐 나와서 제가 앞에 한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PLY라는 말이 그 안을 채워준다. 그왜 complete 계열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주니까 순응하다란 말인데, 제가 좀 전에 대표 표현에 그 in compliance with 이거 얘기했거든요. 어디였나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였지? compliant라는 말이 그 submissive 같은 거 나왔었잖아요. 말잘 듣는다고. 형용사니까. 아, obedience였나 봐요. 네, 여기 있네요. 자, 543페이지를 보시면, 543을 보시면, 마지막 줄에, 거기 발음이 compliance 나오죠. 그쵸? 요거 할때 comply하고 앞에 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그거예요. 여기다가도 적어두죠. PLI 동그라미의 뜻이 feel, 채워줘서, 다른 사람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준다는 그런 말이 순응이라는 말이라.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다시 제자리로 와주시면, 대표 표현에 in compliance with 이게, 어떤 규칙을 지킨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고, 그 예문을 지금 보겠습니다. Most. 자, 가보시면. Most merchants are in compliance with standard security regulations for credit card purchases. 대부분의 상인들이 이 표준적인, 스탠다드란 말, 표준적인
보안 규정들을 지키고 이 보안 규정들은 크레딧 카드 구매에 필요한 것들이다 해서 요 그런 단어. 그다음에 거기 위에 있는 동의어를 보면 acquiescent라는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조용히 말을 조용히 되게 해준다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자, 조용히가 QUI고 그다음에 ESC가 되다라는 말에서 acquiescent 하면 그래 그럽시다 그냥 뭐 따를게요 이렇게 되는 것. 자, 얘는 구글 하시면 Google Earth has been increasingly compliant with censorship requests from government and large businesses alike. 자, Google Earth라고 그 지도 보여주는 거 자꾸 순응한다. 그다음에 censorship 우리 얘기 여러 번 했죠. 아, 검열, 검열. 그래서 왜 옛날 일제시대 때 신문 만들면 거기 시커멓게 만들고 그런 거 그런 그림 그게 censorship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censorship request니까 request는 우리 요청. 그러면 누가 요청을 하냐면은 이제 정부들하고 또큰 기업들이 좀 검열을 해달라, 다 보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 compliant 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줘 버려요. Google has either A or B 이래야 되는데 차단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blur 어른어른 잘안 보이게 어른거리게 만드는 거죠. There are satellite images of sensitive areas. 자, 그럼 여기 중요한 형용사 sensitive. 그러니까 민감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 민감한 지역의 예로는 such as Tibet and Northern Pakistan 해서 티벳은 중국 때문이고 노던 파키스탄은 인도 때문이고 자,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안 보이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무엇의 요청에 따라라는 좋은 표현. At the request of. 소리가 at the request of. 이게 통이겠죠? Their regional government에서 그 지역 정부들이 요청을 하면. 자, 그 다음에, 단어 친구 보시면, acquiescent 좀 전에 말씀드렸고, amenable 이렇게 발음하면 참 착한 소리가 나고. 나 tractable은 트랙트가 끌다니까 끄는 대로 끌려온다는 말이고, complacent는 좀 전에 옆에 단어 친척 옆 페이지에 단어 친척 보시면 첫 번째 줄 complacent에서 비를 맞추는 그거예요. 560페이지 단어 친척 첫 번째 단어 있죠? 그게 이거예요. 지금 complacent라고. 나 accommodate 우리 표제어로 했죠. 낯설이라는 말 여러분 처음 보죠. 이거 가르치다란 뜻 DOC에 있어서 그래서 박사님을 닥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이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된 거고 플라이어블의 PLI는 여기 지금 컴플라이언트의 PLI는 채우다잖아요. 근데 플라이언트의 PLI는 그게 이렇게 접는다예요. 그 레플리카 할때 플릭. 그래서 접으면 이렇게 접는 대로 휜다는 말이어서 휘기 쉬운이고 요 예문이 좋아요. 자, 이거 보면 guitars are made from wood. 해서 기타가 나무로 만들잖아요.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that is steamed 해서 증기를 쫙 쪼아요 나무에다가 언제까지냐면 it is pliable enough 해서 충분히 휘어질 때까지죠. 그래서는 to bend into a desirable shape 해서 적당한 모습을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휘기 좋은 거를 pliable하다. 일종의 flexible한 거지만 flexible은 굉장히 잘 휘는 거고 pliable은 그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런 말 옆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이쯤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